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지빈입니다. 저는 지금 청담동 에어샵 요닝에 가기 위해 봄원 엘리베이터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요닝이 봄원과 새롭게 제휴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요닝에 방문해서 봄원인들이 어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네, 지금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이 봄원을 담당해 주실 부원장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요닝의 메이크업으로 있는 서윤 부원장입니다. 예전에는 상미실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서윤 부원장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곳 요닝은 유튜브랑 방송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화려하고 큰 것 같아요. 이 요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요닝은 청담동에 위치해 있고 지금 현재 연예인분들과 셀럽분들, 일반분들 모두 다 오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사람도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님들이 이곳 요닝에 온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헤어 메이크업, 그 다음에 시술 부분, 뭐 염색, 펌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해드릴 수 없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혜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거는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학생분들도 직접 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제가 오늘 이곳에서 직접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좀 수수하게 하고 오셔서 제가 조금 더 예쁘고 화려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앞머리는 아나운서 헤어스타일에 꼭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리는 건가요? 아무래도 장시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뿌리가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안에서 지지대를 해줘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입니다. 얘 근데 잘못하면 얼굴이 길어 보이지 않나요, 좀? 얼굴이 긴 사람들.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엄청 뽕 살리는 걸 좋아하시는데 네. 조금 저는 현직 분들은 사실 엄청나게 뽕을 살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적당히만 얼굴형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드디어 헤어 메이크업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요닝, 다르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부원장님께서 세심하게 만져주신다는 게 확 와닿았는데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이곳 요닝과 제휴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곳 요닝에서 리포터 박지빈이었습니다. Still, I can't seem to say goodbye. Ooh, yeah. When I try to fall back, I fall back to you. Yeah. When I talk to